저기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유명한 맛집이라네. 방송 타고 나서 줄이 더 길어졌어. 아, 그 정도로 맛있어요? 전 맛집이라도 이렇게 못 기다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양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정이 딱 하긴 한데 어디서 개수작이냐?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속초의 백촌 막국수요. 아, 멀리까지 가네요, 진짜. 가자!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시원한 음식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제가 작년에 엄청난 웨이팅에 학을 떼고 백춘막국수 옆에 있는 금화정막국수를 리뷰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온 덕분에 왠지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촌막국수는 예전 3대 천왕에서 백종원님이 극찬한 맛집으로 방송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해 있고요. 속초 여행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죠. 이렇게 멀리 있는 맛집인데 과연 가볼만한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한번 제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15분쯤이었는데요. 빨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200m 떨어진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더라도 도로까지 차가 꽉 들어찰 만큼 아직 인기가 식지 않은 맛집이란 걸 느낄 수 있겠죠. 과연 지금도 예전 맛 그대로인지 여러분께 최근 근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웨이팅은 필수. 너니? 혹시나 이번 달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휴무일 변동 사항이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6월 한 달 동안은 휴무가 매주 수요일로 변경이 되었네요. 이곳은 해안가라 햇볕이 뜨겁고 강하기 때문에 양산은 필수로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40분 정도 존버를 한 후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초간단 메뉴 구성이라 막국수와 수육을 바로 시켰습니다. 가격표는 이렇습니다. 가격 변동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인테리어는 보시다시피 가정집을 개조한 곳이라 그냥 시골집 방구석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음식은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일직원 덕분에 수육을 먹을 수 있게 된 게 기쁩니다. 소고기 전문가도 기뻐하네요. 기본적인 창구성과 편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꽃같이 이쁘게 둘러져 나온 수육. 이곳은 수육이 아주 푸짐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열무김치인데 고춧가루 양념은 안 쓴 쌉싸리한 물김치 스타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태 회무침인데 맵지 않고 달달한 맛입니다. 백김치인데요. 기본 베이스는 역시 동치미의 시원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겨자와 양념장. 자, 일단 수육의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과 콜라보. 고추장. 아, 여기 있다. 먹어봐.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이번엔 명태회와 백김치 콜라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젓가락질. 제가 입맛이 바뀐 건지 맛이 틀려진 건지 예전에 느꼈을 땐 부드러움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고기의 수분기가 약간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입을 먹었을 때 뭔가 잡내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가 달라진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명태회는 예전의 맛이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다소 심심한 수육의 감칠맛을 제대로 느끼게끔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수육이 좀 아쉬웠습니다. 바로 뒤이어 막국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추가 주문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꽃배기로 시켰습니다. 참깨와 김가루, 계란으로 플레이팅이 되어진 막국수. 백촌말의 시그니처는 바로 이 동치미 육수죠. 동치미의 국물 맛은 약간은 달달하면서 치킨무에서 나는 새콤함이 느껴져요. 저는 이곳의 최고 조합인 그냥 물막국수로 먹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참기름, 양념장 등의 소스들이 따로 있지만 슴슴한 메밀면과의 조합이 가장 잘 맞는 건 동치미 국물에 베이직하게 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막국수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다른 양념들과 콜라보해서 먹어도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막국수예요. 역시 막국수는 변함이 없네요.
명태회 무침과도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구성인데요. 이렇게 섞어서 드셔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백촌의 명태회는 정말 레시피가 궁금한데 안 알려주시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명이 좀 다른 데 비해서 이 메밀의 골동이나 농도가 좀 짙은 것 같아요. 면을 씹으면서 메밀의 향이 끝에 슴슴하게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면이 툭툭 끊기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또한 독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육과 같이 먹으면 정말 기대 이상의 맛을 내는 조합이었습니다. 열무도 쌉싸리 하면서 뭔가 담그는 방법이 궁금증을 엄청 유발하네요. 이렇게 면에 넣어서 먹으면 아삭거림과 같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양념장이랑 가재기랑 식초랑 이렇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똑같다. 그리고 이 열무, 청육 열무 이게 진짜 맛있어. 저희가 리뷰하러 다니며 같은 집을 두 번 이상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은 세 번 이상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장님이 단골로 인정해 주시겠죠. 쿠폰 주세요. 막국수가 똑같은 막국수지 뭐가 틀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곳의 막국수는 제가 평생 먹어본 막국수 중에 탑에 속합니다. 그걸 먹으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가깝다면 주 1회는 올 텐데 말이죠. 제가 주인이라면 명태회를 판매를 하겠습니다. 앙키 뭐지? 막국수집마다 특성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 찾는 이유는 다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가격이 오른 게... 메밀의 찬성질은 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드시는 음식 중 하나이며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랑하는 분과 가족들과 방문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있는 건 좀 놔두지. 미션 클리어. 오메! 가격이 그닥 착한 가격은 아니네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